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입동이죠. 아침에 소리도 많이 내렸습니다. 여기 어제 수확해 놓은 소리태죠. 응두 소리태. 이쪽에도 좀 베어서 여기다 모아놓고 있는데, 줄기가 워낙 굵어서 이 낫으로 베고 톱으로 자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지가위도 필요하고, 어제 보니까 뭐 줄기가 나뭇가지 같이 단단합니다. 지중 녹화를 해서 아주 엽록소가 활성화돼서 줄기도 단단하고 뿌리도 엄청 깊고 꽃도 많이 달리고 그리고 열매도 많이 달렸죠. 덕분에 아마 태풍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키는 한 4, 50cm 되는데 뿌리가 깊고 줄기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도복당하지 않을 소리태입니다. 옆으로만 키웠죠? 응두 소리태인데 엄청납니다. 한번 이 줄기가 지중 녹화해서 한번 보면은 엄청납니다. 낯이 잘안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 삽목 소리태인데, 짜자! 뿌리도 깊게 박혀있죠?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 삽목 소리태 한 포기인데, 뿌리 자르고 위에 적심하고 하니까 두 줄기가 나와서 쭉 올라간 거죠. 그리고 밑에부터 열매가 많이 달렸죠. 그래서 이 낫도 잘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줄기가 좀 가는 것은 전지가우로 되지만은 이렇게 굵은 것은 톱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또 11시부터는 제실에서 구대조 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해야 되고, 끝나고 와서 하게 되면은 다 하게 될지 내일까지 해야 될지 하여튼 해보는 대로 오늘도 열심히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 녹화해서 삽목 소리태로 키워서 이게 6월 20일 날 정식한 것인데 엄청나죠? 수백 개는 달렸습니다. 지중 녹화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일본 농민들이 거의 100% 실시하는 방법인데, 엽록소를 활성화시켜서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순치기까지 하면은 또 분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아주 그냥 나뭇가지입니다.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톱으로 잘라 줘야 할 정도인데, 전형적인 삽목 소리태죠. 한 포기가 이렇게 밑동 자르고 적심하면은 이렇게 두 줄기가 쭉 올라오면서 순치기 하면은 분지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지중 녹화라는 무엇이냐? 별거 아닙니다. 모짜리 상자 같이 평평한 구멍이 있어서 물이 빠지는 모종판에 상토를 깔고, 그 다음에 소리태 씨앗을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상토를 덮지 말고 그 전에 물이 통하는 천을 깝니다. 그런 다음에 상토를 올려서 물을 주게 되면 잘 크죠? 그래서 3일차 되면은 일단 천을 걷어냅니다. 그러면은 3일차에 연녹색의 소리태가 싹을 틔웁니다. 그 후에 하루 종일 햇빛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은 아주 진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천을 걷어내고 상토를 덮고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삽목을 한 후에 밭에 정식하는데, 모종 붓고 정식하기까지에는 14, 5일이 걸립니다. 2주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정식했더니 엄청 단단한 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 엽록수를 활성화시킨 지중 녹화에 있다고 봅니다. 뿌리가 엄청 길죠? 엄청 뿌리가 번졌고 줄기도 완전 나뭇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중 녹화해서 키워야 뿌리도 줄기도 단단하고 열매도 많이 달립니다. 이런 상태면은 키도 크지 않고 줄기가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도복되지 않습니다. 일단 쓰러지지 않으면은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소리태는 한번 쓰러지면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뿌리와 줄기를 지중 녹화로 만들어서 키우면 이렇게 엄청 달립니다. 너무 단단해서 이렇게 톱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엄청 굵고 단단하죠? 와, 엄청납니다, 이거. 새끼 어디 갔냐, 내로야?
내로가 어슬렁 어슬렁거리고 있죠. 새끼는 어디 갔는지 혼자 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시제가 끝났기 때문에 또 오후 3시 됐는데 나머지를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줄기가 너무 단단하죠? 엄청납니다. 완전 목질화돼서 엄청 견고합니다. 줄기도 굵고 하여튼 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부터 또 콩 수확을 하고 있는데 보면 알 수 있듯이 줄기가 엄청 굵습니다. 단단하고 뿌리도 깊고 그래서 톱으로 잘라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여튼 오늘도 다 못 끝내고 내일까지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지중녹화 하니까 줄기가 엄청 굵고 튼튼합니다. 엽록소가 활성화돼서 이 삼목소리태에서 500평 이하 소농가들이 소리태를 심으려면 지중녹화를 반드시 하면은 수확이 두세 배는 많아집니다. 엄청 굵고 단단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 지중녹화 이 간단한 방법이지만 소리태가 엄청 튼튼하고 건강해집니다. 벨이 굿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 오전 중에는 다 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제도 껴있고 뭐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오늘 이틀째 내일 3일째 돼야 이 소리태 또 줄기가 엄청 굵습니다. 단단하고 하여튼 내일 오전 중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기가 엄청 굵고 열매도 많이 달려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야, 여기 두무대기하고 저기 또 한무대기 있죠. 소리태는 많이 수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중녹화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확량이 엄청 늘어납니다. 뭐 줄기가 나무입니다. 나무 줄기 자르듯이 해야 되니까 톱으로 자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은 수확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